오늘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. 이 지사는 기존 충북선이 활용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청주도심에서 10km 외곽에 위치해 있는 만큼 청주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제외되면 충청권 내에서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종 계획 반영을 촉구했고,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